오늘은 암능과 주변 산세가 시원하게 조망되고요. 금강의 물길을 뚫기 위해 임의로 만든 섬 죽도로 유명한 진안 천반산 트레킹을 왔습니다. 먼저 천반산 자연휴양림 입구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요. 구량터를 건너서 천반산 휴양림 안으로 직진합니다. 휴양림에 들어서면요, 오른쪽에 화장실과 천반산 들머리가 있습니다. 천반산은 647m의 높이로요,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를 이루며 금강의 상류 구량천변을 병풍천으로 감싸고 있고요. 틈틈이 보여지는 주변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산입니다. 주 능선이 소방과 같이 납작하다 하여 그런 이름이 생겼다는 설과요. 땅에는 천반, 지반, 인반이라는 명당자리가 있는데 이 산에 천반에 해당하는 명당이 있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천반산 산행에서는요, 마이산에 두 기와 길게 장벽같이 뻗어있는 덕유산 능선, 운장산, 구봉산 능선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강 상류 하천변의 풍경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조망이 좋은 산입니다. 아직 좀 안개가 덜 걷혀서요, 약간 신비감이 좀 묻어납니다. 여기까지 능선을 따라 올라오는 동안은요, 참나무가 굴라고 유고 있어서 조망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이요, 아직도 그대로 쌓여있네요. 아, 지금까지는요, 참나무가 주로 이루었는데 이쪽이 좀 올라오니까 이제 소나무입니다. 드디어 좀 조망이 보이는데요, 안개가 걷히면서 저 멀리 마이산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한 시간 만에요, 천반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천반산 깃대봉도 표지색 같이 뒤에 또 있네요. 전망은요, 참나무들이 가려가지고 전혀 없네요. 이제 조금씩 전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달팽이가 지금 어디 마실 가나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앱 만나러 갈까요? 원래는 도착하겠죠. 어우, 멋진 아주 명품 소나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부부께 둘이 앉아서 사진을 찍어도 아주 좋겠는데요. 명품 소나무를 보고 내려가니까요, 이제 경사가 약간 좀 있습니다. 미끄럼 함께 조심 하셔야 됩니다. 말바위에 왔습니다. 말바위에서 바라본 전망인데요, 나무들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 없네요. 산 아래에요, 구비도는 구량천과 장전마을이 보이고요. 이것도 상당한 경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반산 성터인데요. 산 위가 서방같이 납작하다고 하여 이름 붙은 선반산은 사방이 깎아지르는 험난한 지세 위에 만여평의 평지가 서반처럼 자리한 천혜 요새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송파한 서울까지는 편안한 능선길을 걷습니다. 이정표가 있는 곳에요. 선반산 전망대가 엄청나게 크게 찾아가고 있네요. 갈림길 이정표에서요. 송파한 서굴로 가는데 송파한 서굴은 갔다가 여기로 다시 와야 합니다. 송파한 서굴 내려가는 계단인데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나무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지만요. 옛날에는 이곳까지 와서 송파한 서굴 약수를 마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완전 건강합니다. 폐가 좋아진답니다, 이 물이. 송파한 서굴은요, 바위골 두 개가 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요, 서북쪽으로 쌍골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큰 골의 길이는 약 7m, 작은 골은 약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단을 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건강해질 수밖에 없네요. 여기를 내려왔다가 올라가려면 많은 땀 흘리잖아요. 우편물에 빠지니까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마이사 다시 한번 봐주고요. 이제 띵바위로 진행을 합니다. 옛날에 마을 타고 어떻게 여기까지 또 왔을까요? 띵바위 왔습니다. 두 바위 봉오리를 정여립이 말을 타고 뛰었다고 하는 띵바위인데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고생 좀 했겠는데요. 오늘 저희들 걸어왔던 능선길이 한눈에 쫙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마이산하고요. 크나 건강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아, 봉오리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마이산과 건강이 진짜 제대로 보입니다. 어우, 소나무가요. 정말 미흡. 멋진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네요. 용틀이 멋있이 아주 큰 소나무입니다. 곧 승천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요. 위험한 곳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트레킹입니다. 아이고, 이제요? 좀 까칠하고, 힘든 등산길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주 걷기 좋은 길입니다. 죽대에 도착했습니다. 금강 물줄기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요, 강제적으로 폭탄으로 섬을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잘려나간 절벽 부양천 직강공사로 바로 금강과 하천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바위 건너가 금강입니다. 바로 앞이 부양천이 흐르는 숨은 차박지기도 합니다. 여기 죽도에서요, 뼈미까지 약 한 3km 이제 도로를 그래야 원점 해질 코스가 끝납니다. 오늘 걸었던 천반산은요,
해발 670m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칼처럼 나를 세운 북쪽 능선에서는 태극 모양으로 천반산 휘감아도는 구랑천과 금강 상류 물줄기가 이어지고요. 첫첫 산 중 사이로 길을 전부 세우고 있는 마이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눈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